보다 더 아름다울까? 아빠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. 갑자기 또 뭘 준비했는데? 또. 만나러 온다고 해서 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콜드컵 선물을 사온 거라고? 보다 좋았어요. 아내가 계속 금이 아주 쏟아진다. 보다 좋았다 그러고. 농담이에요. 야! 주세요! 오! 이거 사, 컵 뭐야? 제가 만든 거거든요. 만들었다고? 네. 뭔데?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해줘봐! 그러면 뭐야?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야? 네 근데 어떤 거 가주실래요? 오빠가 갖고 싶은 거 가주세요. 그럼 난 이걸 가줄게. 네 알겠습니다. 핑크를. 진짜 너무 놀랐어요. 왜 난 생각지도 않았거든요. 선물을 준비했을 거라고. 네 이거를 하나씩 이거 땜질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블로그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만든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15년 전에 십자수 받은 이후로 이렇게 누가 직접 만든 게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내 생긴 거 닮지 않죠? 저도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둘이 있을 때 주고 싶었거든요. 루런이랑 세호 형부가 있으면 또 짓궂게 막 장난칠 것 같아서 둘이 있을 때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창희 오빠가 가방은 두고 가자고 했을 때 들고 갈 거라고 제가 그랬던 게 그때 드리려고 가방을 들고 왔었거든요. 이거 가방은 놓고 이것만 들고 가도 되지? 아니요 가방 아 다 갈 거야. 알았어. 선물도 성공적으로 전달한 거. 예지가 만들어 선물 줬지. 진짜 한번 보자. 와 가까이 올 수 있어요? 오빠 너 되게 잘 준다. 와 이쁘다. 이게 컬러비즈라고 하는 거거든요. 아 둘이 천생 연분이네. 결혼해. 오빠 오늘 고마워. 너무 잘 쓸게. 나 이거 항상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떨어질 것 같아. 그러니까 머리에 떨어질 것 같아. 끝났니? 아 이제 가서 대결하면 해? 그래. 네. 내기! 아, 남통! 와, 남자들 자존심. 아, 자존심 자존심. 진짜 자존심. 뭐 할래? 무슨 얘기 할래? 손 잡기. 올라가자마자 10분 안에 계속 손 잡고 안 놓기. 그래, 그래. 진 사람은 손 잡기. 10분. 진 사람이? 야, 그럼 내가 너무 열심히 해도 이거 이상하잖아. 너도